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T10 제품 출시 이후 2인치 MP3 시장을 아이리버에게 빼앗겼던 삼성이 퓨원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퓨원은 삼성 MP3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개선된 펌웨어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2.4인치의 넓어진 화면, DNSE 3.0 채용, 10.9mm의 슬림한 두께, 이뿐만 아니라 30시간의 음악 재생 시간과 개선된 반응 속도를 지니고 기존 앱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1의 매력으로 빠져보실까요? Q1은 삼성의 애니콜을 연상시키는 바디라인, P2 제품 라인업에서 사용하던 UI, 그리고 옛 제품군의 터치 인터페이스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 터치 패널 부분은 야구장의 마운드를 연상시키는 마름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은은한 LED 불빛은 잠실 야구장의 야간 경기를 헬기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Q1의 가장 큰 차별점은 DNSE 3.0 적용입니다. DNSE 3.0은 압축 손실 방식인 MP3의 약점을 보완하여 압축 과정에서 손실된 소리를 복원하고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재현해주는데요. 또한 콘서트홀의 공간감을 크기에 따라 카페, 성당, 콘서트장 세 가지 모드로 나누어서 제공하며 오토 DNSE 기능은 음악에 맞는 DNSE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Q1은 음악, 동영상, 라디오, 음성 녹음, 오디오북, 게임 등 DNB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P3, WMA, OGG 파일 재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3시간 충전으로 음악은 30시간, 동영상은 4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2.4인치의 QVG 화면을 통해 사진, 동영상, 오디오북 감상도 가능하고요. 사진 감상을 위해 자동 피벗 기능 및 슬라이드 전환 효과 기능을 제공하여 디지털 포토 앨범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번들된 임오디오 프로그램의 TTS 기능을 이용하면 문서 파일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 오디오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FM 라디오와 음성 녹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과 세계 지하철 노선도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4인치의 LCD, DNSE 3.0을 탑재한 삼성의 Q1은 2인치 MP3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 제품을 기다리신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Q1과 함께 귀로 듣는 독서를 해보시니 어떨런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